시티 때문에 원래 아까 저까지만 가는데 오늘은 내가 선글라스를 찾으러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은 제가 잘 안 가는 곳이에요. 터미널 지하 상가를 끝에서 끝까지 다닐 이유들이 별로 없잖아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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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도 팔고, 아니, 싸긴 싸요. 싸긴 싸는데, 싸니까 싼 사람들만 모이는 거지. 어머나, 3,900원짜리 옷이 있네. 너무 싸죠? 가짜인가? 구찌 색깔에 말이 되냐고. 우와! 주황 한벌 5,000원. 5,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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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5,000원짜리 옷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5,000원짜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야,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고속터미널이에요. 아, 헐! 헐! 아, 복장 상태가 헐! 했는데 보니까 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저렇게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 입고 다닐 수 있지만, 보통 뭐, 또 주변에서 막 관심을, 그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 막 욕하고. 특히 여자들은. 그래서 그래요. 와. 아, 우와. 드디어 광장에 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아, 옛날에 이쪽도 문이 컸는데. 드디어 고속터미널 광장에 왔어요. 저는 어디 가냐. 나는 선글라스 찾으러 가죠. 갑니다 이제. 야, 길거리. 아, 여기 자판기가 생겼네. 자판기 카페 수준 학원은.